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C샵 교과서 책의 50장, 동적 형식, 다이나믹 타입에 대해서 한번 요약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굉장히 짧은 장이기 때문에 바로 예제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다이나믹 키워드가 추가로 이번 시간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다이나믹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변수를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적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다이나믹 키워드는 런타임의 데이터 형식이 결정되는 모든 형식을 담을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형식이다. 이렇게 한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런타임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더라. 즉,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런타임 시에 실행하는 시점에다가 데이터 형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형식을 담을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tring ss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문자열로 컴파일 시점을 저장해 놓는다. 그러면 얘는 컴파일 시점에 ss 변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ss는 컴파일할 때 아예 스트링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var vs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컴파일 시점 문자열을 대입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컴파일러 시점에서 vs 변수는 뭐로? 스트링으로 자동으로 유추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즉, 컴파일 시점에서 vs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스트링과 바와 달리 다이나믹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놓고 런타임 시점이라는 이름의 값을 대입한다. 그러면 이 ds 변수는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ds 변수 따로 만들어 놓고 어떤 거 넣어 놓고 사용, 어떤 값 넣어 놓고 사용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다이나믹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해 놓는다. 이 변수는 컴파일 시점에 뭐가? 타입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결정이 되냐면, 런타임 시점에 타입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이나믹 타입은 런타임의 데이터 형식이 결정되는 모든 형식을 담을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형식이다. 이렇게 한줄 정의해 놓고,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의 다이나믹 키워드는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바 키워드랑 동일합니다. C#에서도 바 키워드가 있지만 C#의 바 키워드는 강력한 형식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바 형식은 다이나믹 타입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바 키워드를 사용해서 X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얘는 다이나믹 타입입니다. 만약에 C#에서 바 X를 하게 되면 얘는 바 키워드는 반드시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다이나믹 타입이 아니에요. X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게 되면 그 값을 유추해서 해당 타입으로 아예 컴파일러 시점에서 인트면 인트, 스트링면 스트링으로 컴파일러 시점에서 형식이 결정되는 C#에서의 바는 강력한 형식이고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바는 다이나믹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타입은 런타임 시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다 받아내는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X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처음에 1234를 입력을 하고 이 값을 콘솔.log으로 X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X에 들어있는 값이 그대로 1234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여기를 인트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다이나믹 키워드입니다. 다이나믹 타입으로 X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X에는
원하는 값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x에다가 1234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onsole.writeLine으로 x를 출력해 보면 얼마? 그대로 1234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x인 값을 출력해 보면 1234가 나오게 이렇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한번 적용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마찬가지로 x에는 처음에 1234를 넣어놓고 실행시켜 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타입은 넘버가 나오겠죠. console.log로 type of 연산자를 통해서 x의 타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찍어 보면 넘버 값이 이렇게 나와요. 즉 1234는 x란 이름의 변수를 다이나믹하게 선언해 놓고 x에다가 1234 넣어놓고 찍어보면 그대로 1234 나오고 타입을 알아보니까 넘버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console.writeLine으로 한 줄로 가죠. x를 찍어보고 얘는 뭐다? x의 getType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바라든가 정확한 데이터 형식을 쓰게 됐을 때는 점 찍었을 때 뭐에 도움을 받는다? 인텔리센스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타입을 사용했을 때는 다이나믹 타입 안에 들어오는 게 얘가 뭐가 올지 얘가 모르네요. 숫자값이 들어올지 문자열이 들어올지. 그러다 보니까 점 찍었을 때 X의 getType을 요청해 보니까 인텔리센스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라는 게 단점이네요. 다시요. C# 인터랙티브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X는 1234, 그 다음에 getType을 요청해 보니까 정수형 system.int32로 자동으로 유추돼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점 찍을 때 뭐가 안 된다? 인텔리센스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X는 처음에 선언할 때 바로 선언해놓고 1234를 넣어놨는데 이번에는 X에다가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된다라는 거죠. 뭐가 된다?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그 자체가 다이나믹 형식이에요. 동적 형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234를 넣어놨는데 다시 얼마로? 다시 문자열로 다시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console.log으로 x를 다시 한번 출력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다이나믹 타입 문자열이 나올 거고요. console.log으로 다시 type of 연산자를 사용해서 x의 값을 출력해보면 이번에는 스트링이 나올 거라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처음에는 1234를 넣어놓고 넘버 나왔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 타입이라는 문자를 넣어놓고 출력시켜보니까 스트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는 언어 자체가 다이나믹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즉 바 키워드 자체, 렛 키워드 자체가 뭘 나타낸다? 동적 형식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다이나믹 타입이라면 C# 자체는 정적 타입, 명확하게 인트, 스트링과 같은 타입을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해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키워드를 사용해서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동적 형식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키워드를 사용해 놓았기 때문에 X에다가 1234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이나믹 타입 문자열을 다시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다시 X에 있는 값을 찍어보면 대신 뭐가 불가능하다? X점 찍었을 때 몰라요. 얘가 문자열인지 정수형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 찍었을 때 뭐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인텔리센스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쓰게 돼요, 참고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시켜보면 X는 다이나믹 타입이라고 돼 있고 문자열이고 get 타입을 요청해 보니까 런타임 시에 얘가 실행이 돼 버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시스템.string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의 정확한 치명적인 단점은 어디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 이 라인을 실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뭐뭐뭐뭐뭐뭐 써놔도 여기까지는 컴파일 시점에서는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언제? 실행 시점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실행 시점에서는 에러 나지만 코드 레벨에서는 런타임 시에는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컴파일러 시점 프로젝트에서 요만큼을 해놓는다. 만약에 위에 있는 코드와 같이 얘를 console.write 라인에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컴파일은 된다라는 거죠. 다만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예를 들면 스트링 형식의 ss는 hello라고 만약에 넣어놔요. 그러면 얘는 뭐다? 이 자체가 선언할 때, 컴파일할 때 얘는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ss 출력하면 hello가 잘 출력이 돼요. 마찬가지로 bar 키워드를 사용해서 vs를 입력하고 나서 bar s를 만들어 놓고 역시 hello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vs는 이렇게 놨을 때 이 한 줄 실행할 때는 우리가 bar 키워드를 썼지만 실제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얘를 뭐로 바라본다? 스트링으로. 아, 뒤에 오는 문자열이 문자열이구나.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로 변환이 돼서 컴파일이 되냐면 스트링으로 변환돼서 컴파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시점에서는 점 찍었을 때 length와 같이 스트링 값이 가질 수 있는 뭐를 제공받을 수 있다? length와 같은 속성에 대한 intelligence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dynamic 키워드로 d dynamic string 이름으로 똑같이 hello를 하나 넣어놔요. 그러면 얘는 다이나믹 타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점.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랭스가 들어가 있는지 문자열인지 숫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센스 다이나믹 타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이드를 받으면서 개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건 가능해요. 타이핑 제가 늦어졌죠. 왜? 탭을 눌러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가이드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색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스트링과 바로 이렇게 선언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왕이면 저는 2번을 사용해요. 아주 오래전에 C#에서 바 키워드를 제공할 때 3.0 버전일 거예요, 아마. 3.0 버전 때 바 키워드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자바스크립트의 바하고 혼동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바스크립트의 바하고 똑같구나. 즉, 얘보다 얘가 더 안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와 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얘가 타이핑이 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더 많이 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바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C#에서는 다이나믹 키워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다이나믹 키워드로 했을 때는 어떤 거? 뭐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 인텔리센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나믹 타입을 거의 안 써요. 제가 주로 다이나믹 타입을 쓰는 거는 저기 뒤에 ASP.NET Core MVC에서 컨트롤러에서 뷰단에다가 어떤 타입이 실행 시점에 결정된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고자 할 때 그때 한두 번 쓰고 그 이외에는 제 환경, 강의하고 있는 제 환경에서는 강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타입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타입이다. 다만 제 환경에서 쓰는 게 적다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C#을 사용해서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동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서 다른 영역과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영역에서 개발을 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역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C샵은 그 태생 자체가 다이나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샵은 명확하게 정적인 어떤 형식을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어쨌든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는 태생이 동적인 환경이고 C샵과 자바, C++ 등은 태생 자체가 다이나믹이 아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바 키워드에 해당되는 게 C샵에서는 다이나믹 키워드다. 하지만 저는 이 다이나믹 키워드를 사용해서 특정한 멤버를 만드는 일은 일단은 C샵 기초문법 파트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타입, 동적 형식에 대한 예제는 현재 화면에 있는 예제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형식은 C샵 컴파일러를 만드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러한 C샵 언어 자체를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이나믹 타입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놓게 되면 모든 값을 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때 저는 점 찍었을 때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개발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즉 도구의 힘을 빌려가면서 저는 개발을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이나믹 타입을 사용하고 나서 제가 다이나믹을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기억은 상위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제가 일부러 다이나믹 타입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MVC 사용할 때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는 속성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직접 다이나믹 타입으로 만들어서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 어쨌든 저는 컴파일 시점에 데이터 형식이 명확하게 결정된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업무상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 업무상 다이나믹 타입을 많이 쓰는 영역에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정리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굉장히 짧았죠? 예, 맞습니다. 다이나믹 타입을 한번 자바스크립트처럼 사용을 해보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동적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하고 정적인 언어인 C샵과 비교하면서 아, 자바스크립트의 바 키워드는 C샵에서의 다이나믹 키워드가 그 역할과 비슷하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